낙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예비역 육군 중령 크리에이터 워라벨 컨설턴트 낙중입니다. 2020년도도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가고 푸르른 새싹이 움트는 춘삼월이 찾아왔는데요. 시국이 코로나19 때문에 한참 사투 중에 있어서 저도 오늘은 정복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전투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군대 잘가는 요령 서브 영상 업로드 이후에 나도가스타 제2탄을 준비하던 도중에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해서 3.1운동 100일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온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반드시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서브 영상을 우선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이보다 더한 국난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똘똘 뭉쳐서 슬기롭게 극복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명 우리는 이 위기를 단합이라는 소중한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이겨내리라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이 영상이 부디 많은 근심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을축대홍수를 아시나요? 일제 식민통치기 중에 민족 분열정책이 이루어졌던 소위 문화통치기 1920년대 일본이 산미증식계획, 회사령 및 관세철폐 등으로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압박했던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물산장려, 민립대학 설립, 문맹퇴치 운동 등으로 힘겹게 저항하던 그때 1925년 7월 우리는 총 강우량 753mm의 폭우로 인해 한강과 청계천이 범람하고 이로 인해 동부 이촌동, 뚝섬, 송파 등이 침수되는 역대급 수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홍수로 우리는 약 600여 명이 사망하고 가옥 6천여 채가 유실되었으며 4만 6천여 채가 물에 침수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때 한강의 물길도 바뀌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로 인해서 오늘의 암사동 유적지가 발견되기도 했지만요. 이때 강남 봉은사에 주지로 계셨던 청호수님께서 어느 한 뱃사건과 함께 힘겹게 수해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위기에 처한 708명을 구제해서 지금 거의 100여 명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살아있는 부처란 칭송을 받고 계시네요.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의인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이로부터 약 30년 후 우리는 그간 광복도 했고 6.25 전쟁도 겪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활약하던 1959년의 추석 9월 15일 당시 발 개헌과 4.4.5입 개헌 진보당 사건 등으로 모 대통령께서 독재의 절정기를 맞았던 바로 그때 중심기 압 95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60m/s의 어마무시한 태풍이 국내에 그 이름이 바로 사라오인데요. 1959년 9월 15일 당시 발[]  개헌과 4.4.5의 개헌 진보당 사건 등으로 모 대통령께서 독재의 절정기를 맞았던 바로 그때 중심기 압 95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60m/s의 어마무시한 초강력 태풍이 국내에 상륙을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라오입니다. 이 사라오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 및 실종자가 849명 발생했고 부상 2,500여 명, 이재민 약 37만 명, 그리고 선박 9,300여 척, 농경지 21만여 헥타르가 침수되고 무려 1,900여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90달러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지금 돈으로 약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인데요. 2019년도 우리가
약 3,400여만 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때 참 정말 살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라오가 안겨준 어마무시한 국난의 위기도 우리 국민의 자발적 모금운동과 국가적 재난복구에 최초로 군병력이 동원되면서 힘겨운 사투 끝에 결국 이겨내게 됩니다. 사라오가 핥히고 간 상처를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을축대용소와 사라오의 아픔을 겪고 나서 우리는 하천법과 재해구호법, 풍수의 대책법 등을 제정하면서 건설부에서 홍수, 호우 등 이러한 자연재해를 총괄 관리하다가 1990년 한강 일산재 붕괴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 강화를 위해서 그에 대한 통제를 내무부로 이관해서 재난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우리를 한참 못 살게 굴더니 일본이 이렇게 당하죠.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고베 지진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풍수의 대책법을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계칭했고 이때 지진의 일, 뭐 가뭄 등까지 재해에 포함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4년, 1995년 이때 엄청난 인적 재난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94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95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95년부터는 화재, 폭발, 붕괴, 뭐 이러한 인위적 원인에 의한 재난 또한 재난의 범주에 포함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 등을 제정해서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씩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먼저 성수대교 붕괴 사고인데요. 성수대교 교량상부 트러스 50m가 눈 깜짝할 사이에 뚝 떨어져 내려서 32명의 사상 및 실종, 그리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합니다. 무슨 대교가 자유로드롭도 아니고 뚝 떨어져 내린다면 생각만 해도 되게 끔찍하겠죠?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마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인데, 아현동 있는 도시가스 공급의 중간 기지가 폭발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옥이 총 145동이 파괴되고, 이재민이 555명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셔도 굉장히 끔찍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세 번째,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는 1995년 4월 28일 오전 7시 52분에 일어난 사고로, 이 사고로 인해서 총 피해액이 약 540여억 원이 발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보이는 자동차들, 차량들이 꼭 장난감 자동차 같지 않나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18시 5분에 일어난 사고로 사망 및 실종자가 502명, 부상 937명, 인적 보상 비용이 2,900여억 원, 물적 보상 비용이 약 800여억 원이 발생한 역대급 재난 사고 중 최대의 비극이었다고 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백화점 양쪽 일부만 남아 있고 가운데 본 건물이 폭탄을 맞은 것보다도 더 심하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왕창 붕괴되어 내려앉았는데요. 이 이후에도 이러한 인적 재난이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도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해에 국내를 관통하고 지나간 태풍 루사인데요. 이 루사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및 실종자 총 246명, 이재민 6만 3천여 명이 생기고 피해액이 5조 3천억이라고 하니 이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대급 재난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다시 인적 재난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입니다. 이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한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192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했고, 148명의 부상자, 그리고 지하철 객차 두 동이 전소된 사고입니다. 그 이듬해인 2003년에는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또 강타했습니다. 이 태풍 매미는 바람에 의한 피해가 훨씬 컸다는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태풍의 중심 기압이 910헥토파스칼,
제주 고산지대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60m가 넘어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람선이 나뒹굴고 항구에 있는 대형 컨테이너가 잠깐 모형 쓰러지듯이 항구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피해액이 약 4조 7천여억 원이 발생한 대형 재난이었다고 합니다. 이 태풍 이후 대규모 재해재난 관리 체계 및 제도도 대폭 정비돼서 2004년부터는 사회적 재난도 재난의 범주에 포함해서 재난으로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 기본법 내에는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체계가 마비되는 사회적 재난 내 어떤 전염병 확산 피해까지 포함해서 시스템이 보강되었으며, 재난관리 전담 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이 되는 등 많은 혁신적인 변화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당연히 세월호 침몰 참사죠. 세월호 침몰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08시 50분에 일어난 사건이며, 본 사건으로 인해서 총 사망 및 실종자가 304명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안고 있는 원인 및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교훈들, 무리한 화물 적재 및 중축, 관제 미비, 초기 대응 시간 허비, 승객을 버린 승무원 및 선원들의 무책임함, 허둥된 정부, 초동 대처 실패, 늦은 구조 돌입 등이 있고, 본 사건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던 사고. 또한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 2012년 구미 물산 누출 사고,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 등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우리는 이때마다 끊임없는 지원의 손길과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이들을 어려움을 극복했었죠. 다음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사례를 모아봤는데요. 2009년에 신종플루, 12년에 메르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돕기 모금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격리된 인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따뜻한 마음이 나누어지고, 사랑의 헌혈 등으로 모자란 혈액을 아낌없이 기증하는 등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 국민의 단합된 모습과 저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너무도 든든하고 가슴 훈훈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걸어온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알수 있는데요. 마지막은 여기 있는 이 에필로그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오늘 3.1운동 100일주년이 되는 날, 나는 반드시 코로나19의 범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 믿으면서 IMF 사태,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태 때 보여준 각종 익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까지 우리는 이러한 국난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왔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도 이러한 우리의 강한 의지에 맞설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보니까 군인들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역 소독과 방역 등 불철주야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을 접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슈퍼맨과 같은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워라벨 컨설턴트로 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낭중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기대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손 씻기 필수라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리고요. 이상 워라벨 컨설턴트 크리에이터 낭중이었습니다. 낭중! 다음 영상에 만나요.